오늘의 영상이 좀 더 짧아요. 철권 8 기대하면서 철권 7 스팀덱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. 하지만 제 게임플레이에 신경 쓰지 마세요. 저는 철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마워요. 날이 좋지 않아서, 날이 적당해서. 게임 설치할 때 보이는 것은 철권이 100% 스팀덱 베리파이트가 아니에요. 호환성에 따라 이 게임은 때때로 마우스, 키보드 또는 B 스팀덱 컨트롤 아이콘을 표시합니다고 합니다. 큰 이슈가 아니에요. 일단 울트라 세팅으로는 게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너무 낮아요. 평균적으로 한 35프레임 밖에 안됩니다. 저는 여러 세팅을 확인해보니 중간 세팅에 도달했습니다. 메뉴에서 프레임 드랍이 좀 있지만 격도할 때 60프레임이 유지됩니다. 가끔 순간적으로 59프레임 보이지만 저한테는 이슈가 아닙니다. 스팀덱으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지 않아도 철권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도 전 후편부터 철권 게임 좀 할 거예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